자, 갑시다. 522번 볼게요. 여기는 앞에 그 그래프 형태 쪽만 잘 되면 생각보다 잘 풀려요, 문제가. 그래서 그래프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자, 함수 fx가 x세제곱 플러스 3 x제곱입니다. 이렇게. 요게 되어 있는데, 얘가 뭐래요? 가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제곱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가를 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4,i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y는 fx에 접하는 직선이 3개가 있대요. 이해했어요? 맞아요? 그럼 접선이, 여기서 여기다 그은 접선이 3개란 얘기죠. 이런 얘기고요. 나를 볼까요? 자, 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음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세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제 t로 잡을 건데, 그걸 x를 t1, t2, t3라고 잡으면 이런 얘기겠죠. f 플라임 t1, f 플라임 t2, f 플라임 t3가 뭐다? 네, 음수다. 이런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럼 저번에 푼 거랑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뭐, 여기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x제곱에 x 플러스 3이라서.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갈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데 3개에서 지난다면서요? 3개면 이 바깥쪽에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4,i면 요런데, 이쪽에. 그래서 한 이쯤에 있다고 하고, 여기서 밑으로도 하나 긋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긋고, 여기도 이렇게 하나 긁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3개. 그러면 음수인가요? 그런 거 같죠? 요게 양수, 여기도 양수, 양수? 안 되는데? 음수가 되게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뭘 하나 넣어야 음수가 되냐? 이거 위로 올라가야겠구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암튼. 그래서 일단은 세 점에 대해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t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t, t의 세제곱 플러스 3t제곱이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자, 미분하면 3x제곱에 플러스 6x가 되고요. t가 적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요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 되죠. y는 기울기 3t제곱 플러스 6t에다가 x-t에 그다음에 t의 세제곱 플러스 3t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4, 마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a를 넣을 거고요. 이렇게. 풀어보죠. a는 마이너스 12t제곱에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24t. b 안 맞았니? 그 다음 마이너스 4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에다가 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이 되겠죠. 정리를 할까요? a는 자 최고차부터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t 제곱이면 얘랑 얘죠.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네요. 플러스 15t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t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뭐 되는 건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A로 자를 거니까 아니면 한 번에 풀어도 상관없고요. 뭘로 할까? 뭐가 편해? 그냥 그래프로 자릅시다. 얘와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15t 제곱에 마이너스 24t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다가 y는 a로 잘라서 세실근이 나오게 해야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래요? 여기 미분합시다.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근데 요게 되게 할 일이 많아요. 마이너스 30t, 마이너스 24. 얘가 0이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요게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4라서 네, 마이너스 6에 t 플러스 4, t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근데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앞에가 음수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t가 4일 때, 아, 마이너스 4일 때. 여기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럼 집어넣어볼까요? t가, 못했어? t가 마이너스 4일 때의 y 값. 여기다 넣어야 되죠. 여기다. 아니, 여기다. 미안해요. 플라이 말고 여기다 넣어야 되죠. 계산도 더럽다, 그쵸? 그럼 60, 4니까 12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 맞죠?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2 주면 38, 240?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계산 틀이나 보세요.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96 이렇게 되죠. 숫자가 꽤 크네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하면 얼마예요? 224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6. 여기가 유좌표가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쓸 거예요. y좌표가 계산틀에 다 보냈다. 2 마이너스 15 플러스 24. 여긴 양수가 되겠군요. 그래서 11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콤마 11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y는 이렇게 걷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a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아,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뭐야? 1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냐면, 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요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돼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플라임이 요거 아니지. 여기다 넣을 거잖아, 여기다가.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세근이 얘랑, 얘랑, 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 접점에서 이제 뭐 여기가 이제 T1이야. 뭐 여기 T2야. T3야.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자고요.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F 플라임 T1. F 플라임 T2. F 플라임 T3의 부호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세 개밖에 없잖아요. 아니, 경우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다. 아니면 두 개가 플러스고, 이렇게. 하나가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나뉘는 거나. 이렇게, 이렇게 나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3차에서 이제 그림 3개, 접선이 3개 그려지는 게 언제냐라고 하면 보통 요 위쪽에서 많이 그려져요. 근데 요 라인에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2라고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 그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그어도 3개가 나오긴 하거든요. 여기서 밑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을 수 있고, 하나 그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렇게 그으면 양수예요.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예요. 일단 무조건 양수는 하나 이상은 나오죠. 왜냐면 요 밑으로 그었을 때 접선이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그었을 때 접선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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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요. 이 경우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 경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건데 하나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되거든요. 근데 잘 봐요. 요게 그래프면 요 정도에서 그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밑으로 그면 얘가 여기 양수라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긋는 게 음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긋는 게 양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봐봐.
요 라인을 내가 계속 이렇게 움직였다 할 때, 요게 이제 x는 마이너스인데, 요 위에서 그어보세요. 요 위에서 그어봐요. 밑으로 가는 건 계속 양수라니까? 근데 여기 이제 음수가 두 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사이라는 거죠. 극소와 극대값 사이. 그래서 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풀면 밑에 거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다시.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됩니다. 넣어야 돼. 저기다가. 근데 이렇게 F, 아, 저기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돼요. 3의 T1의 제곱. 6의 T1. 하고요. 3의, 이게 되던가? 잠깐만. 3의 T2의 제곱 플러스 6의 T2. 3의 T3의 제곱 플러스 6의 T3.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음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T를 하나씩 묶어내세요. 아니면 3T를 묶어내세요. 뭐 앞에가 이렇게 되거든요. 27에 T1, T2, T3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T1 더하기 6, T2 더하기 6, T3 더하기 6이 되는 상황이, 아니, 2. 3으로 묶어놓고서 2.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뭐냐면, 봐봐. 아까 뭐였죠? 아까 뭐? 여기에서. 요, 세근이라는 게 무슨 얘기였죠? 어느 방정식의 세근이었어? 요 방정식의 세근이었죠. 요 방정식의 세근.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근각의 세근계를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일단 얘네 셋의 곱이 뭐예요? 요 셋의 곱이 뭐예요? 자, 얘를 다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다 넘기면 무슨 방정식이냐면 이렇게 되거든요. 2t의 세제곱 플러스 15t제곱에 플러스 24t 플러스 a는 0에 세 실근이 T1이다, T2다, T3다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T1, T2, T3는 마이너스 2분의 15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T1, T2 더하기 T2, T3 더하기 T3, T1은 12가 되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T1, T2, T3는 뭐가 돼요? 요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계산할 때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읽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잘 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아, 저기 값이 얼마인지 나와. 아, 저기 나오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여기 있는 것만. 이게 이제 이 1학년 때 배운 건데 여기 있는 것만 선생님이 잠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1이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2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3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잘 봐.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세실근이 이거라며.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거든요. T 빼기 T 앞에 2가 있겠지? T1 T 빼기 T2 T 빼기 T3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 뭐 넣으면 돼? 2 넣으면 되죠. 여기 앞에 2를 여기다 하나 더 뭐 준다고 해가지고 계산할 때 여기 앞에다가 여기다가 아, 2 넣는 게 마이너스 이러면 되죠.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어려워. 쉬운 얘기 아니야. 어려워. 근데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여기를 넘기고 싶더라고, 느낌이. 그걸로 푸는 게 편하긴 해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럼 요 녀석 값이 나오죠. 여기를, 잠깐만. 여기 그래서 한번더 쓸게요. 선생님, 차라리. 요거를 이렇게 한번 씁시다. 어떻게 쓰냐면, 2를 하나 더 주게. 거기다 또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잘 봐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여기 27 쓰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를 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저걸 쓰자고요. 이렇게.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3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쓰자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식이 똑같죠? 되셨나요? 이거 내가 그랬잖아. 적분할의 방정식 문제가 뒤지게 어렵다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내가 이 식을 GT라고 했다면, 그냥 처음에 그냥 저걸 잡을 거예요. 이걸로 GT라고 했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름 되잖아요. 요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G의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요만큼. 이해돼요? 다시,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왜? 여기에 세식은 이거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저기다 넣고 오자. 자, 여기서 구하자고. G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플러스 6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A가 되죠. 이렇게. 여기 계산하면 A 플러스 얼마야? 잠깐만. 내가 지금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내가 뭐 잘못 풀었어?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얘랑 얘랑 하면 40, 이렇게 20 나와요. 그럼 잘 봐. 이제 여기가 A 플러스 20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이고, 씨, 나뭐 잘못 푼거 같은데? 이상하게 음수가 떨어지는데? 답이 아닌데? 선생님, 무슨 음수냐? 잠깐만요. 세 개의 곱의 음수. 묶어냈어. T1, T2, T3. T1, T2, T3, 마이너스 2분의 2가 맞고. 그냥 금강의 생각기를 써서 넣어야 되나? 아닌데. 이렇게 푸는 거 맞는데. 선생님이 뭘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뭐 잘못 풀었냐? 얘가 얘랑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끄집어내는 게 맞고. 맞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는데. 잠깐만요. 답이 이게 아니야? A의 최댓값? 뭔가를 하나 잘못 풀었나 본데, 선생님, 지금. 왜 3이 나오지?
선생님 뭘 지금 잘못 풀었죠?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뭐지? 뭘 잘못 풀었지? 오호. 너네 미분을 잘못했니? 마이너스 4,9마에. 맞는데? 극대값을 잘못 구했나? 아니, 극대값이면 되는데, 잠깐만. 여기 값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2. 아닌데? 저기 답은 맞는데? 여기 왜 답이 틀리지? 나 모의사 잘못했지? 선생님이 뭘 잘못 풀었을까요? 양수. 양수. 나 음수. 맞는데? 그래서 세 개가 전부, 아. 아니야, 그건 맞아. T1, T2, T3가 음수니까 그건 맞아. 그래서 T1, T2, T3로 계산하는 것도 맞고, 두 개씩 곱하는 게 양수인 거 맞고, A가 양수인 것도 맞아. 아니, 맞는데? 왜 틀리지? 잠깐만요. 오류를 찾읍시다. 3T. 3T, 3T2. 오, 맞고, T1, T2, T3. 이렇게 나오니까,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서, 마마마 마이너스가 맞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맞는데 환장하겠네. 계산을 잘못했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럼 이거 말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한번 사용해보자고. 근데 왜 답이 틀려? 잠시만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산을 잘못한 거지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16이 맞고 마이너스니까 4. 60이 맞고, 마이너스. 아, 그렇지. 이런 씨. 여기였군. 미안해요. 선생님 계산을 잘못했어요. 같이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너스 했는데, 마이너스 24로 계산했어요. 이상하다 했어. 저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A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저게 맞아요. 여기 A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는 어차피 음수랑 음수 됐으니까 다 필요 없고, 4분의 27에 A의 A-4가 음수니까,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 사이라고. 여기서부터 여기 극대점 사이.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더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이 그래프 다시 그려줄게요. 봐봐.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보세요. 자.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보세요. 그래프를 좀잘 그리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여기가 3이잖아요. 3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fx예요. 근데 어디다 그랬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여기 밑에다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4라고 하자고요. 얘가 x는 마이너스 4야. 괜찮아요? 그럼 일단 a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죠? 이게 세 개가 그어진다는 얘기니까. 이건 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솔직히 나중에 쓸모가 없기는 해. 근데 봐봐. 보세요. 저게 어디냐면 보통 자, 저 마이너스 16이라는 게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마이너스 4가 내려가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저렇게 떨어져요.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야. 봐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다시 여기 마이너스 4가 만나서 그래프가 여기 있는 데가 여기가 마이너스 16이라고 이렇게 아니야 여기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잠깐만 마이너스 4는 얼마야? 마이너스 4이면 맞죠? 왜냐하면 F의 마이너스 4 값이요 이게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 48이잖아 맞지?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면 개수가 줄어요. 두 개로. 접산이. 아니면 하나로. 그러니까 이 점까지가 두 개야. 그리고 이 밑으로, 이 선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 접산이 이거 하나밖에 안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서 여기 끝에 마이너스 4를 잘랐을 때이 끝점이 마이너스 16이면 이 경계 위쪽과 이 경계 아래쪽의 개수가 달라진다고요.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11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이너스 4를 쭉 타고 이렇게 갈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데 여기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맨 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이 변곡점을 지나간 이 녀석 있죠. 여기일 때가 여기가 11이에요. 요거 그냥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요 사이를 지나간 무조건 세 개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봐. 자, 세 개가 그려지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그려보는 거야. 요 밑에서 그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 밑으로 하나가 양수야. 요기랑 접하는 거, 요기랑 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양수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양수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다 양수란 말이에요. 저건 안 되겠죠. 근데, 이 경계를 넘어가 봐. 자, 여기서 그었을 때가, 여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야 돼, 이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 여기는, 자, 다시 양수. 근데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양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가 음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경계가 여기까지인 거야. 봐봐. 여기 경계. 여기 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경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계. 그래서 여기 극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4라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0부터 4까지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저렇고, 대수식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나중에 이 접방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접선의 개수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23번으로 가죠. 미안, 여기 계산 선생님 잘못했어요. 졸지 말고 선생님 계산 틀리면 고쳐줘야지 얘들아. 니네도 목 들기 좀 어떻게? 그러니까 같이 계산하라니까. 틀리는 건 얘기해 주세요. 자, 여기 지울게요 일단. 그래서 나중에 이 그래프를 한번더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계수할 때. 자, 523. 안 되면 일단 대수식으로 먼저 푸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접방으로 그려서 푸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랑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곡선 y는 fx 위에 0,0에서의 접선이 gx 위에 2,0에서의 접선. 얘네들이 모두 다 x축이래요. 네. 일단 이해는 하셨나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무슨 얘기예요? 자, 봐봐. fx는 f0,0에서의 접선이 뭐라고요? 네. x축이고요. 그다음에 GX는 G, 뭐예요? 2,0에서의 접선이 뭐라고요? X축이라고요. X축이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면 Y는 0이란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네, 그럼 FX는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일단 대기.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2,0에서 Y는 FX에 그은 접선의 개수가 두 개래요. 또 나왔어.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접한대요.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얘가 F. 그 다음에 G가 여기가 2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요? 자, 여기서 2,0에서 그어봐, 접선. 어떻게 그려져? 자, 일단 요거 하나는 됐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요. 이것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 계속 올라가면 얘들아 여기서도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 개예요.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쟤 아니겠다.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잘 봐. 그럼 쟤 말고 또 있죠?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잖아, 이렇게. 이게 F. 똑같이 여기다 E를 잡아요. 이렇게. E. 이렇게. 이게 G. 선생님, 이 듣고 계시죠? 그럼 봐봐. 여기도 그어보자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세 개야. 미안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올라가서. 이쪽은 무조건 그릴 수 있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되게 멀리긴 하겠지. 엄청 멀리서 그리긴 하겠지만 그려진다고요. 얘도 안 되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얘기했잖아. 보통 답은 답정너야. 답정너라고.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그 죽일놈의 X세제곱. F가 이거였던 거예요. 여기 G가 이거고요. 그럼 두 개밖에 안 그려져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접선이잖아요.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지나가도 접선이라고? 근데 올라가서 접선이에요. 두 개.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fx는 자 최고 차항의 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x세제곱이고요. 그리고 gx는 딱 뻔하잖아요. x-2제곱인 거죠. 앞에 마이너스.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방정식 fx는 gx는 오직 하나의 식을 갖죠. 아, 이건 당연한 거야.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면 얘 둘이 만나고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면 둘이 만나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면 둘이 만납니다. 왜? 여기 3차로 미친듯이 내려가 여기 살짝 완만하게 내려왔는 말이에요. 만날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제 조건이 끝난 거야, 얘들아. 이제부터예요. 문제는 이제부터 풀어야 돼요. 봐봐. 그래서 얘가 되게 유명하죠.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x가 0보다 클때 모든 x에 대해서, 자, 보세요. gx보다, 뭐라고요? kx-c 하고, fx를 이렇게 만족하는,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과 최소값, 아까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게 나온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y는 gx의 그래프가 있어.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뭐가? y는 kx-2라는 애가 있어. 직선이 지나갈 거라고요. 어디? 0보다 큰 데만. 이쪽은 아니지. 이쪽 내려가면 언니가 만날 테니까. 여기서만. 이쪽에서만. 이쪽에서만. 돼요? 그럼 자, 이게 뭐니? 이게 기울기가 K고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여기 딱 마이너스 2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얘보단 밑에 있어야 되고 얘보단 위에 있어야 되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돼. 아, 이거구나라는 거지. 근데 자, 최대랑 최소 구해달라면서요. 최소는 뭐겠니? 그렇지? 이거 이렇게 접하면 돼. 이렇게 접하면 돼요. 이때가 최소. 최대는요, 이렇게 접하면 돼. 이렇게 접하면 돼. 그럼 뭘 구해야 돼? 그치? 여기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과 여기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귀찮지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잖아. 나중에 접방 문제가 뒤에 나온다니까. 계속 방부등식을 풀었잖아. 그럼 접방이 나오겠지? 또 이렇게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프 문제랑 같이. 봐, 여기는 그래프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접방 문제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해볼까요? 자, 여기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쪽으로 먼저 할까? 여기 1번부터 구합시다. 1번은 여기 t 콤마 마이너스 t 콤마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라고 하자고. 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 이거야.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제곱에 플러스 4t 마이너스 4.
얘가 어디 지난다고? 0, 마이너스 1. 여기다 0 넣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그럼 마이너스 2는 계산해야지 못 찾을 거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야. 4t 4t 지워졌어. 여기가 t 제곱이고 얘가 넘어오면 t가 루트 2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뿔마 루트 2가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왜 하나만 나와야 되지 않니? 그럴 수 있는 게 두 개, 아, 요 밑으로 내려서 또 그럴 수 있구나. 쭉 이렇게 계세요. 네, t가. 선생님, 계산 잘했나 봐. t제곱이야. 얘가 넘어가면 2니까. 맞잖아. 얼마 루트 2. 그럼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루트 2겠지. 요점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아니지. 기울기만 구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래서 1번의 기울기는, 뭐야. 루트 2가 들어갔으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2. 돼요? 자, 이제 일로 가자. 2번. 자, 여기는 뭐야? t, t의 세제곱. 아,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야. 2번. y는 3t 제곱에 x -t 플러스 t의 세제곱. 얘가 어디 지난다고? 0, -2. -2는 넣으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겠죠. t가 얼마? 1일 때. 기울기 얼마? 3. 2번의 기울기는 3.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서 답정렬을 찾으시고, 적방을 저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찾으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2번이 되게 어렵거든요. 2번 얘기를 하고 갑시다. 잘 들어봐. 2번을 선생님이 원래 이제 얘랑 비슷하면 안 하는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달라, 살짝. 그리고 요 2번, 여기서 1, 2번을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예전에는 한, 이게 몇 년이야? 이제 19년이지. 19년이어서 한 2020, 22년? 23년? 작년? 아니, 재작년이랑 그 전, 21년, 22년 때 생각보다 시험이 많이 났어요. 이 523번에 1번. 얘 지금 방금 푼 거예요, 이게. 여기 좌표만 바꾸면 돼. 봐봐. 여기 좌표만 바꿔서 나왔었어. 여기 3이거나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세요. 왜? 일단, 풀이가 길잖아. 풀게 너무 많아. 답정너로 바로 가지 않으면 풀게 너무 많아.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봐봐. 2번에서는 그 말에다가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아, 거기 색깔로는 A 값이 6일 뿐이다라고 써 있지만, 여기서 진짜 미친 듯이 필요한 녀석은 뭐냐? 피어 충분 조건이에요. 이 녀석이에요. 이 문제의 풀이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필요 충분이에요. 필충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최고차항의 수화인 3차함수 fx랑 fx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점점점점. 그 다음에 t가 다음 조건 맞는 거예요. 자, 등식이라고 써 있다. 요 말도 중요해. 등식.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등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등식이다와 이 필요충분 조건이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했다. 방금 내가. 보세요. 마이너스 1은 f 플라이 a에다가 여기가 t 마이너스 a하고 플러스 fa.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A가 6분이다. 6밖에 없다. 6 하나뿐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뭐라고요? 네. 마이너스 2, t의 k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얘들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걸 막 플라잉에서 때려, 아니, fx도 없는데? fx 없는데 어떻게 때려 넣을 거야, 여기다가. 자, 근데 요 패턴을 잘 봐봐. 여기 있어. 여기랑 봐봐. 여기랑 비교해 보세요. 이게 f 플라임 t였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였고, 더하기 fa였다. 맞아? 그럼 저기서 뭘 우리가 찾아내냐면,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니? 자, 여기요. 이렇게 쓰세요. Y는 이게 또 빨간색이 쓰고 버리자. F 플라임 A라고 쓰시고 X-A 더하기 FA라고 쓰는 형식을 문자 써요. 얘가 뭐야? 얘가 Y는 FX 위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맞죠?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 키포인트. 요게 요 형형이다. 근데 지금 저기서 보면 X에다 뭐 넣었어요? X에다가 T 넣었는데 Y가 마이너스 3 나왔죠? X에다가 T 넣었는데 Y가 마이너스 3 나왔잖아요. 그럼 저거 무슨 얘기예요? 티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이 얘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맞잖아. 우리 아까 봐봐. 여기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 놓고, 아, 0, 마이너스 2에서였어? 그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2 마이너스 2 넣었잖아. 이것처럼. X자리에다 T 놓고 Y에다가 마이너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FX에다가 T, 마이너스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여기였고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건데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A가 6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A가 6일 때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야, 얘들아. 어? 진실이 아니라고요? 이게 왜 진실이 아니냐면 잘 들어. 잘 들어. 봐봐. 이게 6분일 가능성은 요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아니면 6 말고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자, 다시.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려졌어. 접선이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 영역이 여기란 얘기라고요. 그렇잖아. 이해했지? 우리 여태껏 계속 접선 그렸잖아. 또 그려줄게, 내가 봐봐. 선생님, 대충 무슨 얘기인지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솔직히 얘기하면 얘네한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접선을 좀더 많이 그리고, 3차에서, 지금 살짝 말씀해볼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면 해야죠. 봐요.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그렸던 거랑 비슷한 거. 자, 이렇게 되는 애가 있어요. X축이에요. 이건, 얘를 하나 들어줄게. 얘를. 여기다 3차에 이렇게 그렸어요. 내가 이걸 하나 그렸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끔. 아까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선 무조건 두 개죠. 왜? 자기가 자신이면 여기서 하나 긋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안쪽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봐요. 여기보다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한 개밖에 못 구워요. 여기 두 개예요. 오케이? 자, 여기 한 개밖에 못 구워요. 한개 뭐야? 그한개 뭘까? 네, 방금 얘기했던 이거요. 이거 하나밖에 못 구워요. 이거밖에 못 구워요. 딴데 그을 수 있어요? 못 구워요.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로 올라오잖아요? 요 경계에서보다 위로 올라오면 세 개가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여기서 그럼 세 개예요. 요 밑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세 개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그럼 어디까지냐고요? 자, 다시요. 보세요. 여기까지 내가 올라갈게요.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변곡점이 있죠. 변곡까지 이렇게 접선을 그으시면요. 요 사이에선 전부 세 개예요. 그거 볼게. 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 몇 개냐면, 자, 여기 밑으로 무조건 하나 그려진다 그랬죠. 이 밑으로는 하나 무조건 그어져요. 이쪽으로. 이쪽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만나는 애.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어요. 무조건 세 개예요. 근데, 자, 다시. 그럼 여기서 몇개 긋는 거예요? 여긴 두 개죠. 변곡까지 그을 수 있는 건두 개. 왜? 변곡까지 이게 접선이걸랑요. 여기 밑으로는 하나 무조건 만들어진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 위쪽으로 올라가자, 여기 위쪽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접선을 절대 못 구해요. 왜? 변곡보다 파고들 수 있는 곡선의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이제? 괜찮을까요? 됐죠? 봐봐. 이게 그나마 제일 쉬워, 너네 입장에서. 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제 지울게, 나 이거.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하나밖에 못 끊는다고요. 그럼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이에요. 그리고 그 점이 뭐였냐면, 그 점이 접점이어야 되잖아요. 접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예요? 6이에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 여기가 6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게 또 포인트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답정도, 이거 지웁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더 정리해줄게요, 선생님이 요건. 눈을 뜨시고요. 많이 피곤한가 보네. 자, 다시 집중. 얘가 왜 어렵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그래프를 되게 도형을 많이 알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도형 중에, 그래프 중에 답정너예요. 가져가서 풀어야 돼요. 가져가서 풀어야 돼요. 그 중에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세 개가 있어. 세개다 가져놓고 풀어야 돼. 자, 답이 뭐냐면 이거야. 봐봐. 내가 그냥 3차 하나 그릴게. 나 저기에 3차가 이렇게 되는 거에 모양을 그냥 하나 그린 거야. 식도 없잖아. 봐봐.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럼 여기가 6이라고 하자는 거야. 여기 A가 6이라고 하자는 거야. 6, F로 얘기를 하자.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리자, 볼게. 접선을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접선을 그리자, 이런 식으로. 그리자. 오케이? 근데 이게 하나밖에 못 그렸다. 라고 하면 내가 여기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 뭐,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얘기는. 선생님 얘기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밖에 못 그려요. 여기 안에 있으니까. 어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가 또 지울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었다. 이렇게, 이게 접선이었다 쳐요. 근데 여긴 얘가 A가 6이었다고 쳐. 그럼 여기 바뀌었었다고 쳐봐.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었다 쳐보라고. 이렇게 쳐봐. 그럼 몇개 긋는다 그랬어요? 여기면. 하나, 둘, 셋. 세개 긋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아니라,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T, 마이너스 1이라 내가. 이렇게. 그럼 이거 하나밖에 못 구워요. 그게 아까 좀 전에 선생님 한 얘기잖아. 그래프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 라인이냐, 변곡에서 접선이냐. 그 사이라고요, 그 사이. 무조건. 들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차피 나중에 다시 풀어도 못 풀지만, 지금 들어놓으면 효과가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지금 방금 했던 얘기야. 오케이. 알겠다. 그럼 이런 얘기네. 자, 선생님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내가 여기다가 F6을 그렸어요. 접선을.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치자고요. 됐지? 그럼, 자, T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잖아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도 이거 하나 그어놓을게요. 변곡에서의 접선, 이렇게 하나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그럼 T는요, 여기까지 사이에, 여기 어딘가에 T,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은 딱 요거 하나일 거라는 거야. 6,F6에서의 접선 요거 하나라고요. 그럼 선생님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에요. 얘가 답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X값이 여기 X값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다음 여기 변곡에서 딱 잘리는 여기의 X값이 K예요. 근데 여기 K가 중요하지 않아요. K를 구하라는 말 없잖아요. 없잖아. 그치? 여기 K 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F8 구하면 돼요. 시계는 FK가 안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질문. 내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FX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 6이라는 거 알았지? 여기 마이너스라는 거 알았지?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봐. 그럼, fx, gx가, 대가리가 1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요게, x 플러스의 x 마이너스 이게 제곱이구나. 요런 얘기를 할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풀었다고. 근데 안 풀려요. 어? 더 이상 조건 아무 조건을 주지 않았어. 나 이거 마이너스 썼잖아. 마이너스 써도 6도 썼어. 다 썼단 말이야. 티콘만 마이너스. 이게 뭐 여기 있다는 게 뭐. 잡혀가고 여기 어차피 함수이 없는데. 아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다고요? GT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게 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내가 뭐라 그랬지? 이 문제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이거예요. 비중이에요. 자, 우린 지금 뭘한 거냐면, 야, 이렇게 되는 애가 2범이래 라고 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앞에 뭐라고 했냐면, 등식이 써있고, 요거를 만족하는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반대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위에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범위 내에 얘는 뭐예요? 항등식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 t에다가 여기 뭐 마이너스 1을 넣든 0을 넣든 k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때려 넣었을 때 얘가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등식이에요. 방정식이라고 얘기 안 한 거야. 방정식이 뭐야? 미지수를 찾는 거야. 등식은 항상 성립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쟤를 어떻게 했어요? t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드는 거야. 바꿔요. 이렇게 f 플라임에 t만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 넘겨버려. 이쪽은 냅두고 자 정리해봐 선생님. 여기서 곱해서 f 플라임 a에 t만 넣고 다 넘겨. 여기 넘기면 f 플라임 a에다가 a 한 번 빼기 fa 빼기 1을 한 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들아 항등식이면 뭐였지? 이렇게 돼야 되지. 모든 t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럼 뭐야? 아, 얘 0이네. 얘 0이네. 그럼 fa가 얼마야? 아, 1이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필충이었네. 여기 있는 거에서 다 이것도 성립해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 등식이네. 아 그럼 항등식이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어야 되니까 잠깐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그래프가 이게 아니네. 그래프가? 이제 지울게. 이제 결정됐어요. 아 그래프가 이런 얘기네. 기울기가 0이래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게 X축이에요? 아니요. 여기가 뭐라고? F 플라임 A가 0이라고. 6일 때가 F 플라임 6이 0이라고. 그럼 여기가 X가 6일 때. 기울기가 X축이랑 평행해지는 거지. 그럼 여기 좌표가 뭐예요? 아, F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아, 그럼 여기가 6, 마이너스 1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 아, 그래서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직선이 뭐야? 아,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었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아, 답이 나왔지. fx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은 여기랑 여기. 여기가 뭐라고? 아까 나왔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라니까. 아, 이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여기 제곱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끝. 이거예요. 얘기. 좀 결과 아닌데 어렵죠. 아니 풀이는 봐봐. 풀이는 없잖아. 풀이가 뭐 있어? 나 그냥 여기에 이거 원래 있던 건데 요거 하나 쓴 거고 여기에 식 하나 넣어서 내가 그래프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서 답을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되셨나요? 두 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자,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자주 졸아? 528로 갑시다. 528. 다 안 풀어도 이따 장어 상황과 잠깐 쉴게요. 너무들 졸고 있어, 지금. 비가 와서 그래? 뭐, 이유야 여러 가지죠. 핑계야 만들면 만든 거지. 비가 와서 그렇고, 금요일이라 그렇고, 방학이 끝나서 그렇고. 요새 설마 막 새벽에 막 올림픽 보고 그런 거 아니지?
웃는 거 보니까 맞구만. 니네가 왜 새벽에 올림픽을 보고 있는데, 어?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뭐,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 계속 막 다 챙겨보고 이런 건 아니지? 어떡하려고? 곧 학교 갈 건데? 설마하고 던졌는데 다 웃어버리네? 어? 528번 보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2번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얘기해줬잖아. 어? 얘기하지 않았나요? 끝날 때쯤 내가 이 얘기를, 아, 풀어준다 그랬고, 선생님이. 자, 보세요. 봐봐.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줄게. 근데 이게 한 것 같은데. 자, 528에 옆에 x 4차예요. x4제곱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6x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애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16x하고 플러스 a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요 얘기거든요. 돼요? 근데 1번은 어떻게 풀었죠? 자, 1번과 2번을 비교해 줄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돼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를 성립하게 하는 a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할 줄 알죠? 어떻게 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풀었어요. fx-gx를 구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가죠. 이렇게. 이거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안 물어봤겠지. 근데 이거랑 얘랑 질문을 해보죠. 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니네 1학년 때도 했다. 2차 함수할 때 이 문제는 1학년 때 2차 함수할 때도 나왔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f의 x1이 g의 x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a값을 구해야 된대요. 자, 그림을 설명할게요. 그림 그래프래요. 자, 이 위에 건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어. 얘를 그렸더니 뭐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이게 F예요. 대충이요. 그 다음에 G가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그럼 1번은 성립하죠.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X는 어떤 X에서 얘가 항상 위에 있으면 되잖아. 얘가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으면 되잖아. 이건 맞잖아. 그쵸?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요? 저렇게만 하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2번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2번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 똑같이 이렇게 했어. 여기다가 이게 F고 얘가 G야. 이렇게 얘가 G야. 근데 내가 좌표를 잡아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X1을 잡았어. 여기가 FX1이야. 여기 X1이야.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X2를 잡았어. 그러니까 여기가 F, 아, G의 X2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여기는 얘네 두 점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여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같은 x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같은 선상에 위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쟤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생각해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fx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f에 뭘 구해야 되냐면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여기 최소. 그리고 g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g의 뭐예요? G의 최대를 구하세요. 그래프 중에 최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얘가 위에 있으면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여기는. 그럼 그러니까 뭐야? 각자 구해야 돼. 각자. 따로따로. 이해하셨죠? 이거 1학년 때 했다니까. 1학년 때 무슨 문제집이었더라? 고쟁이였나? 뭐 그런 데 하나씩 다 있어요. 자, 543으로 갑시다. 잘 적어 놓으시고. 이 강의실이 더 졸려요? 위에보다? 나중에 다른 강의실로 좀 옮겨버릴까? 얘는 아예 오늘 못 오는 거야? 온다 놓고 왜 안 와? 자, 잠 좀 깨십시다. 뭐 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졸아. 진짜 새벽에 올림픽 봤어? 태권도 봤어? 설마. 하이라이트 봐도 되잖아요. 뭘 그게 또 이렇게 MC 무브해, 새벽에.
543? 뭐죠? fx가요 요거예요. 2의 x세제곱 플러스 4한 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대해서. 자, 뭐라고 되어있니? 이것도 생각보다 쉬워요. fx제곱이 k 이렇게 되는데 요거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풀어봐. 얘가 뭐야? fx가 풀마부터 k죠. 이렇게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두 개를 그으면 돼. y는 루트 k, y는 마이너스 루트 k를 그어서 다섯 점이 만나면 돼. 자, 일단 저 그래프 그릴게요. 봅시다. f 플라임 6x 제곱에 플러스 6x. 이것도 많이 했다, 그치? 10이 되냐? 이렇게. 그래서 x가 뭐야? 마이너스 2랑 1.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자,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줬겠죠. x축 y축 나중에 넣어도 돼요.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 여기가 x가 1이겠죠. 자, 1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 마이너스 7? 그죠?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면 여기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이면 f 마이너스 얼마예요?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2에 플러스 24 이렇게 돼서 얼마냐? 36, 20이죠. 꽤 높네. 네. 다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꿋꿋하게. 자, 마이너스 2,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y축을 슉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 이렇게 여기 0이라고 해. 이렇게 지나가 y축이야. 그럼 봐, 이게 무슨 얘기야? 아, 1, 여기가 마이너스 7, 여기가 2, 20. 조금 너무 소심하게 그렸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위아래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잘라가면서 그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리겠다고. y는 fx의 그래프에다가 y는 fx의 그래프에다가 y는 루트 k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k 그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얘기지. 그럼 맨 처음에 만약에 여기가 루트 k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k 대칭으로 이렇게 위아래 똑같은 카드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개잖아. 다섯 개를 원하잖아 지금. 답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너무 어떻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면 되지. 아, 요게 y는 마이너스 루트 k. 7이니까 한 이 정도 지나간다 해. 얘가 y는 루트 k. 이렇게. 얘가 보면 돼. 그치, 얘가 7. 얘가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고 있죠. 이해하셨죠? 다섯 k가 얼마? 49.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감이 좀 떨어지나?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나? 격하게? 자, 544로 갑시다. 544에 이렇게 볼까요? 자, 4차함수의 도함수잖아, 걔가 지금. 그치? 근데 뭐라고요?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오른쪽 같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3,0을 지날 때 그럼 뭐 식은 대충 알죠? 그래서 그치, 마이너스에서 극대값 가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이너스에서 극값 없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3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요. 왜요? 거기가 뭐니까요? 극소니까요.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가 3일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은이 맞지. 바로 니은이 맞지. 이렇게. 근데 봐, x가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어, 디귿.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어, 여기가 아니야. 근데 f 마이너스 1이 fa를 만족하는 실수 a에 대해서. 그럼 거기 어디야? 여기지.
여기지. 여기지, 여기. 여기가 A겠지.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잖아. 그 A에 대해서 FX는 구간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항상 최소값을 가져. 아, 크거나 같은 거구나. 크거나. 자, 얘들아, 여기가 A야. 그럼 마이너스 A가 어딨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얘 알려줄게. 얘 어디냐?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요렇게 그으면. 구할 수도 있어, 심지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4야. 맞아. 마이너스가 3까지 갔으니까. 3 맞지? 어. 그럼 이게 3,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3분의 4만큼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A가 3분의 13이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3이면 여기 있지. 여기 X는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아, 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 항상 최소값을 갔잖아. 그래프를 봐. 아, 여기서부터 그린다고? 오케이. 이렇게 그리면, 쭉 그리면 항상 최소값이 여기 있잖아. 이거 지금 너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기가 A가 있으면 마이너스 1 이쪽에 있을 거 아니냐고. 여기서부터 큰 값에 대해서 모든 X에서 당연히 최소값이 존재하지.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55번으로 갑시다. 맨 마지막인가? 잠 좀 깼어, 이제? 잠이 좀 깨셨어요? 진짜 올림픽 본다고? 아니지? 아니라서 웃은 거지? 근데 아까 웃음이 약간 맞다라는 그런 웃음이었는데, 몇 명이. 어허. 이상하네. 선생님이 짝수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짝수회 고3이 니는 다행인 거야. 내년에 홀수이니까. 짝수회에 뭐가 있어? 4년마다 올림픽이 있고 그 사이에 짝수회마다 월드컵이 있어. 아시안 게임도 짝수도 이렇게 그 월드컵 아니 올림픽 올림픽 사이에 짝수도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이랑 월드컵이랑 주위가 똑같아. 내가 알기로 그래. 그래서 그 짝수해는 항상 뭘 되게 많이 해. 그래서 진짜 월드컵 해 하는 해가 되게 안 좋아. 아시안 게임이 월드컵 하기 전에 시작을 해. 그래서 막 뭐 해.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끝날만 하면 한 6월 7월 8월 정도 되면 올림픽 아 월드컵을 막 해. 고3들은 지옥이지.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쓴 상관없어. 근데 갑자기 막 되게 잘해. 애들이 막 되게 잘해. 그러면 미치는 거지. 아, 그거 알아? 옛날에 니네는 그때 안, 니네 아직 안 태어나지 않았지. 2002년 때 니네 안 태어났었잖아. 그치?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4강까지 갔었거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군대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때였어. 선생님 학점이 그때가 제일 안 좋아. 근데 6월이면 시험 기간이야. 기말고사야. 니네도 6월달에 기말고사 봤잖아. 대학도 6월에 기말고사야. 기말고사 눈에 들어와? 우리나라가 막 4강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고3 애들이 진짜 피해를 많이 봤거든. 내가 그때 과외를 하나 시작했는데. 남자였는데, 와, 공부를 아예 못 하더라고, 얘가. 숙제를 안 못 해봐. 선생님, 어제 경기 보셨어요? 딱 가져와서 선생님, 어제 경기 보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게 안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야. 지금 고3 애들이 참 안 그래도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남자애들만 그랬단 말이야. 여자애들 막 그렇게 모르겠어. 월드컵 때야 뭐 그렇게 잘했으니까 막 그래 축구도 잘 몰랐다고 애들이. 근데 요새 여자애들은 야구도 봐, 축구도 봐, 다 보잖아. 심지어 야구도 남자애들보다 더 빠진 여자애들 되게 많더만.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그, 이렇게, 가을 정도 돼서, 가을 야구 시작되면, 자기 팀, 걔가 두산이었거든. 선생님, 저희가, 준플레이오프에 들어가게 돼서, 제가 경기를 꼭 가야 되거든요. 시험 기간인데, 수업에 안 와. 야, 너 왜 안 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경기라. 시험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더 중요해? 시험이 중요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오늘은 얘가 더 중요해서. 진짜 말한다니까? 그 애들. 근데 남자애들은 가끔 그래도 많은데 여자애들이 막 갑자기 광팬이 되고 막 이러니까. 심지어 막
학원에 입고 와. 막그 점퍼 같은 거 막, 두상점퍼 입고 와. 참고로 선생님은 LG야. 어디 지금 선생님 앞에 두산, 550원 봅시다. 자, 자연수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의 극대값이 an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가에서 fn을 하면 0이래. 이거 무슨 얘기야? fx가 x-n이라는 인수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자, 나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n에 fx를 했더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게 무슨 얘기인지 잘 봐. 저게 뭔 얘기인지 잘 봐. 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정말 찐 그래프에 대한 얘기야. 근데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 뭘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끝났네? 그냥 진짜 바로 끝난 얘기예요. 봐봐. 뭐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fx는 이렇게 시작하죠. x-n을 하나 갖고 있어. 이렇게 되고 여기 x제곱에 어쩌고저쩌고 들어갈 거야. 됐지? 근데 내가 여기를 gx라고 할게. gx라는 녀석을 잘 들어! 중요한 얘기야. 여기 fx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가 봐. x 플러스 n에 x-n 하고 여기는 2차가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들아, 4차인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자, 선생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fx가 x-α, x-β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치자. 2차예요. 그럼 이런 인수를 갖고 있는데 알파랑 베타가 다르면 무조건 이게 진화단이죠. 즉 여기 차수가 홀수가 돼도 얘가 여기가 알파고 베타였을 때 처음이고 진화단이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짝수가 되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되면 접할 때 살짝 닫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이것도 답정말. 어?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n-n도 지나가고 n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지나가요? 아, 여기 마이너스 n이 있어. 여기 n이 있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이렇게 지나가게 둘 거야? 그럼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깨지죠?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죠. 야, 나 이렇게 지나가야 돼. 나도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래야 밑으로 안 내려와요. 근데 얘가 몇 차예요? F가 몇 차야? 3차죠? 하나 곱했으니까 얘가 4차죠. 그럼 답정 거죠. 얘 뭐겠니? 뭐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GX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자, 근데 문제를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여기서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또 내가 왜 그러게.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봐. 선생님 뭐라 했죠? 여기 0이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극대죠. 선생님 얘기 듣고 있지? 여기가 극대잖아요. 0일 때가 마이너스 n이면 중간이 딱 여기였죠. 여기가 극대잖아요. 그 전에 0 넣으면 뭐 나와요? 전에 0는 뭐 나와요? 여기 n의 4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맞아요? 질문이 뭐야? an이 자연수대로 한 최소값은 1이네요? 틀렸네? 근데 뭐 구하고 있니 지금? gx 그려놓고 지금 극대 구하고 있잖아요. 질문이 뭐야? fx의 극대야. 이런다니까. 다 잘 구해놓고 gx가 나왔다고? 아, 극대지? 여기네? 어? 이게 자연수? 1이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잖아. 벗겨내야지. 그럼 fx가 뭐가 돼요? 정신 차려. x 플러스 n이 하나밖에 없었어. 얘가 제곱이고 이렇게.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정신 차려. 이렇게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야. 그럼 여기가 뭐게?
마이너스 3분의 2n이죠. 어? 아니지. 마이너스 3분의 n이죠. 그래야 말이 되지. 1대 2니까요. 이렇게. 그럼 극대값 a는 f의 마이너스 3분의 n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셔가지고 자료에서 나오게 하는 게 아마 3번일 겁니다. 3일 겁니다. 밑에 3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제발 좀 신나서 풀지 말고 문제를 잘 읽어. fx의 극대야. gx의 극대 아니야. 어? 왜 그럴 것 같아? 이것도 당해봤으니까. 이게 이것들이 정신 차리라니까. 신나가지고. 자, 센으로 갑시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너무 졸고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봅시다. 684번 뭐죠? 자, x가 3보다 큰데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부등식에서 했었던 건데 마이너스 x 제곱 2 직선 y는 마이너스 4분의 5x 플러스 k보다 더 항상 위쪽에 있대. 위에 있다. 위쪽에 있을 때 있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정수 k의 값은 이렇게 돼요. 그럼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뺄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플러스 4분의 5x 마이너스 k를 얘를 잠깐 fx라고 할까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항상 0보다 위에 있으니까 크면 되죠. 이렇게. 접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까요? 미분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5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0 되는 데 찾을 거예요. 0 되는 게 어렵구나. 더러운 거 줬구나. 그죠? 이렇게 할까요? 4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5는 0. 이렇게. 그래서 2x 안 되네. 어? 아니네. 할 필요가 없었네. 그쵸? 이게 0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 x-1의 제곱하고 플러스 4분의 1이 나와요.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쉬는 데가 없이. 그럼 생각을 해봐. 이런 그래프가 여기 f야. 근데 뭐라고 해요? 3보다 크다며. 그럼 여기가 x가 3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 여기 3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 이율은 증가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질문 있어? 뭘 해야 돼? 자, F3이 0보다 크다를 하면 돼요.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왜요? 여기도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렸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여긴 3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해했나요? 그냥 여기가 부등호여도 말이 안 돼. 최소값 구하라는데? 느낌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정수 K의 최대값이구나. 그럼 가능은 하겠다. 해볼까요? F3 넣읍시다. 9 빼기 9 플러스 4분의 15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0이요 상관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안 만나니까. 그래서 K가 네 4분의 1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어차피 작고 작아도 정수니까 상관없네요. 그럼 3이겠죠. 그 다음에 22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72 봅시다. 72 여기서부터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옛날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기가 그 센이 희한하게 옛날 문제들을 잘 안 버리고 끝까지 가져가는 애들이 있어서 722번 봅시다. 자,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속도와 속도는 어차피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거는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네, 나중에 선생님이 내신 대비할 때 다시 해도 되니까
그 기말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원래 속도와 속도는 미분이랑 적분이랑 한꺼번에 같이 해야 돼요. 정리할 때. 그게 편합니다. 자, 722 뭐죠? 최고차의 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결정했어요. fx가 이렇게 시작됐거든. 근데 gx를 이렇게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냐면 fx 더하기 f 플라임 x 이렇게 결정했어요. 돼요?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럴 때. 될 때까지.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두 함수 f랑 g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g3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f3도 아니고 g3이네요.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f0이랑 g0이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g0이 0이라는 건 결국에 g0이 0이라는 건 f0에다가 절대값 f 플라임 0이 0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 플라임 0도 0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그럼 fx는 뭘 가져요? 3차인데. 그렇죠? fx는 분명 x 제곱의 인수를 갖게 될 겁니다. 약간 이런 패턴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근데 나를 보죠. 나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가는데요. 그럼 여기 알파가 양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양수다. 그 다음에 다. 뭐라고요? fx의 절대값은 4가 있는데, 그래프가. 방정식이 있는데, 요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래요. 자, 이제 해봅시다. 여기 알파가 양수잖아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집중해.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알파겠지. 나중에 저걸 3알파로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자, 요거예요. 요게 F예요. 그쵸? 왜냐면 0보다 큰 실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럼 여기다 절대값을 해봐. 이렇게. 절대값을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그럼, 자, 뭐라고 마지막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밖에 없어요. 극대. 여기가 4란 얘기죠. 즉 여기 극대값이 4란 얘기예요. 극대일 때가. 근데 여기가 얼마야? 3분의 2알파죠? 여기가 0이니까. 그래서 내가 했잖아. 여기 3알파로 잡으면 여기 2알파로 잡을 수 있어. 니네가 알아서 해. 편한 대로. 자, 그래서 F에다가 3분의 2알파를 집어넣읍시다. 여기다가 그럼 9분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파 제곱에다가 여기서 알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알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7분의 4의 알파의 세제곱인데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마이너스 4겠죠. 아니면 절대값이 여기서 하든가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따라서 알파가 3이 나올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끝났잖아요. fx는 x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이걸 거고. 그럼 f 플라임 x는 3x에, 아이고, 3이지. 여기가 2라면서요. x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그것도 집어넣어서 푸시면 되죠. g3, 여기다가 써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쫄지 말고. 자, 733으로 갈까요? 맨 마지막 장의 두 문제 봅시다. 그래도 졸려? 자, T가 1보다 큰 거 같아요. T가 1보다 큰 거 같은데 자, 구간 0부터 T까지를 잘라서요. 여기에서 뭐라고요? 잘 봐. 선생님이 저번에 했던 건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T보다 작을 때의 최대값 막 이렇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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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갱신 갱신 이렇게 풀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패턴인데 이번에는 0부터 T까지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자, fx 일단 x 4제곱 4차네요. 아, 요거 또 녹아다가 보네. 6x제곱에 플러스 10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의 최대와 최소값의 차를 요거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랑 최소의 차를 GT라고 하기로 했어요. 유행이에요. 그럴 때 T에 대한 방정식 3GT 빼기 5T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 그리셔야 돼요. 이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일단 해볼게요. 올리자. 밑에다 그래프 그리기.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x제곱 6x제곱 플러스 10. 자, 미분할까요? 이렇게 되죠. 4x3제곱에 마이너스 16x제곱에 플러스 12x. 얘가 0 되는 거 찾을 거예요. 원점도 지나네요. 그럼 4x로 묶어요. 여기다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한 번에 갑시다. x-1, x-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1일 때 얼마인가요? 없죠. f0일 때 10이죠. f0은 10. 자, 9하고 그립시다. f1은 어우 또 더럽게 줬어. 1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6 플러스 10. 그러면은 여기 3분의 18이잖아요. 3분의 2니까 11 더하기 3분의 2면 3분의 35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가 극대일 거 아니야? 그쵸? F2는 아 F3 와 81 마이너스 9 곱하면 144 플러스 54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90에 여기까지 하면 9니까 1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이제 그려볼게요. 숫자가 너무 하드하긴 한데 그래도 해야죠. 일단 대충이요. 10이 한 요정도 있다고 치죠. 30이니까 여기가 10 여기가 3분의 35 아니네. 얼마 차이 안 나네. 30이 아니네. 여기가 10. 여기가 3분의 35. 3분의 5만큼 더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요. 여기를 찍고, 여기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때. 1, 3, 1일 때 찍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괜찮아요? 자, 갑시다.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나 여기서부터 해요. 0부터. 0부터 t까지, 이렇게. 돼요? 그럼 잘 봐.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차가. 그냥 그대로 가요. 요 그래프 모양 그대로 가요. 요 그래프 모양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여기가 최소고 갈수록 최대가 경신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요 밑에다 그릴 수 있어. 요거랑 똑같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요. 요렇게 여기까지 가요. 괜찮을까? 그랬다가요. 어디까지? 봐.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경계까지. 요 경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작아져요. 아 여기 최대 아니잖아. 아니야. 잘 봐야 돼. 여기 범위 내에서잖아. 내가 여기까지 오면 여기는 일자로 와요. 여기까지 무조건 이렇게 일자로 올 거예요. 이게 일자로 와요. 왜? 여기까지 그래프 중에 얘가 제일 크고 얘가 제일 작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듣고 계십니까? 어렵지. 이거 어려워. 자, 다시. 여기가 1.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는 어딘지 몰라. 똑같이 10 나오는데.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3 하나 이렇게 그어놓게 선생님 이렇게. 3까지 그어놓고. 다시 봐.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 계속 채우지. 그래프가 TTTT가 여기가 계속 채워지잖아. 최대가 계속 갱신되잖아. 차니까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고 얘에서 얘 빼니까 요만큼 똑같은 그래프가 똑같이 올라간다고요. 최대에서 최소를 뺀 거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났어. 지났으면 여기에 계속 최대, 여기 계속 최소라고. 그러니까 여기 일직선으로 와야겠죠. 일직선 이렇게 가겠죠. 되셨나요? 저게 3분의 2일 거야, 요 칸이. 여기가 3분의 2일 거야. 요 칸만큼이니까. 괜찮아? 그런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내려왔어. 여기까지도 최대가 이거지. 자, 이제는 최대가 안 바뀌어요. 최소가 갱신이 돼. 최소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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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그럼 어떻게 돼? 이 값이 멀어지잖아. 점점 멀어지잖아. 이게 여기서 그래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왜? 최대는 그만인데 최소가 작아져, 작아져. 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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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네. 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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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지.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자, 여기. 여기랑 여기랑 최대가 똑같을 때까지 여기를 움직이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 똑같은 값으로 가야 돼. 직선. 알죠? 여기가 요 값이냐. 여기 만나는 때. 여기가 최대랑 최대랑 딱 만나는 때. 왜? 여기까지 계속 그래프 그려봐. 그때는 여기가 최대, 여기 최소가 계속 유지된 거야. 그래프 TTT, 최대 최소, TTTTT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부터 다시 T가 갱신이 돼서 여기 TTTTT, 최대가, 최소는 결정됐는데 최대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요 곡선이 GT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살짝 바꿀게요. 여기 1이, 1이 따로 있어서, 여기,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가 1이에요. 1. 그럼 요 값이 뭐게?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3분의 35에서 1을 뺀 값이겠죠, 요 값은. 이게 최대고 이게 최소니까 1일 때니까. 그럼 얼마야? 3분의 30이겠죠, 이렇게. 아니, 저 밑에 있어서 해야 되는구나, 저보다. 아무튼. 이해 되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거죠, 이 그래프. 요 색깔의 요 곡선이 얘가 바로 GT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야? 어렵지. 봐. 여기 있어. 3의 GT 하고 마이너스 5T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 뭐 하면 돼? GT를 그냥 두시고요. 이게 넘겨서 3분의 5T의 직선을 그려. 3분의 5T면 어떻게 돼? 자, 좌표를 이제 찍어봐. 여기가 3분의 32야. 이렇게. 그럼 좌표를 넣으면 돼. 1 내면 얼마 나와? 1 내면 3분의 5 나와. 1 내면 3분의 5 나와. 이 정도가. 그 다음에 3 내면 얼마? 5 나와. 3 내면 5 나오면 돼. 이 정도가.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되는구나. 저기가 어디냐? 여기가 요 값이랑 같을 때잖아요. 자, 저 곡선을 다시 찾읍시다. 다시. 여기랑 여기에요. 여기가 2잖아. 맞아?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여기? 뭐 여기 얼마냐면 여기가 저걸 구해낸다고? 아, 구해도 돼. 내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W 모양일 때 구합시다. 근데 딱 봐도요. 생각을 한번 해봐. 이 기울기가 3분의 5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밑에 안 만나요. 여기 절대 못 가요. 여기가 뭐든지 간에. 왜냐하면 여기랑 만나려면 여기가 3분의 30인데 뭘 넣어야 되냐? 얼마를 넣어야 되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6은 넣어야 돼요. 근데 여기 6은 아닐 거 아니야. 여기 6이 이 정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안 만나요.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얘랑 하나, 둘밖에 없어요. 이렇게. 좌표를 찍으면 딱 두 개밖에 안 만납니다. 너무 어렵죠? 요런 얘기예요. 자, 그냥 못 알아들었어도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여기가 TTTT가 움직여. 그럼 최소가 결정됐지. T가 움직이면서 최대가 점점 커지지. 그럼 요 곡선 모양 그대로 여기 곡선이 똑같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까지 왔어. 지나와도 얘가 최대, 얘가 최소니까 일정하게 되는 거야. 최대, 최소 차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도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야. 그래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근데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소가 갱신되는 거야. 아! 최대를 둬. 최소가 점점 작아지지. 그럼 거리가 멀어지니까 커지는 거야. 그 곡선 모양 그대로. 차이가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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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는 그러면 뭐야? 2차가 여기야, 여기. 꼭지점.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T가 부직여. 그때 최대나 최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까지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최대가 갱신된 거. 최소 오케이. 최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 곡선의 모양만 잘 잡으시고, 좌표만 잘 잡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봐두세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볼 거니까. 737 봅시다. 마지막 문제. 맨 뒤에 있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봐. 읽어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4예요. AD가 6이에요. 그런 직사각형에다가 높이가 A2인 직립면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전 P는 F를 출발해서 F를 출발해서 모서리 FG를 위를 몇 초 1씩 움직여서 G까지 G를 향해서 가고 Q는 H를 출발해서 어디까지요? H에서 출발해서 모서리 GH를 향해서 G를 향해서 갈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또 점 R은 R이요 R. A에서 출발해서 대각선 AG의 위에 있는 점. 예, 위에 AG를 몇 초 2씩 움직여서 G를 향해서 갈 거예요. 세 점 PQR이 각각 꼭지점을 F, H, A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움직였을 때 출발한 지 3초 후에 두 사면체의 부피의 합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나간 진도는 아니네요.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이라는 게 여기 지금 속도가 속도로 들어가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많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단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해보죠.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를 안 했어요. 보시면 여기가 A, B, C, D, E가 곰이지? E, F, G, H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F, P는 열로 움직인대요. P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P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Q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Q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AG의 대각선이 이렇게 AG의 대각선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를 누가요? R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R이 움직일 거예요. R이. 이렇게. 이 얘기예요. 될까요? 그러면 얘네가 만드는 삼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거기처럼.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출발이 만들어질 때 출발한 지 3초 후에 두 사면체예요. 사면체가 뭐죠? 삼각형으로 만드는 사면체. 그죠? 그거의 부피의 합의 변화율이에요. 얘는 진짜 부피인데. 자, 하나는 뭐냐면, B, R, B, C, D. 그러니까, 여기요. R, B, C, D. 여기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R, B, C, D. 요거고요. 그 다음에 사면체는 요 밑에 있는 거죠? 그거지. R, P, G,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네가 이게 사면체가 되게 어려울 텐데. 아니, 생각해봐. 넓이잖아. 요게 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만 구하면 높이가 아니야. 높이. 높이라는 건 얘가 요 바닥으로 내린 요 수선. 이렇게. 아래서 요 바닥면에 내리는 수선 여기까지 이렇게 요 높이만 구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요 밑에 넓이에다가 요 밑넓이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바닥을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요 높이만 구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높이만 다 구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그럼 T초후라고 하죠. T초후 이렇게. T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4란 말이에요. 여기가 6이고요, 더 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10이네요. 그러면 AG의 길이 얼마예요? AG의 길이 이거죠. 루트 4의 제곱에 6의 제곱에 12 제곱이죠.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얘가 얼마냐? 16에 36에 144. 그럼 180에다가 196? 그럼 얘가 13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대요. 괜찮아요? 뭐라고? 아, 그렇구나. 여기가 더 길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이게 R은 초당 2씩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T초 후니까 얘는 요만큼이 T일 거고요. 여기는 요만큼이 T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요만큼이 2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AG 14. 아, 14구나. 96이면? 아, 196이면? 맞아, 1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럼 보세요. 보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 다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요 밑에 지금 부피의 합의 변화율이란 말이죠. 그럼 요 밑에는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렇게 자를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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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A, C, E, G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A, C, E, G로 자르면 요렇게 움직이는 녀석이 R인 거죠.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게 R이에요. 돼요? 네. 지금, 요게 10이구요. 맞아요. 요기가 얼마냐면, 요게 대각선이니까, 6하고 4면, 요게 50이죠. 그래서 여기, 4로 하면, 2루트 1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기가,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직각이란 말이죠. 비율을 잘 따져줘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2t예요, 이렇게. 여기서만큼, 2t만큼 왔다. t초우니까. 그럼 그때, 이렇게 잘랐을 때에, 요 길이와 요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게 밑에 빨간색의 높이, 이쪽의 넓이가, 요 높이가 이거. 요쪽의 높이가 이게 되는 거죠. 아래서부터. 이 얘기인 거죠. 왜냐면 여기가 수선이고, 여기가 수선일 테니까,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렵죠. 공간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될까요? 근데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7대6이거든요. 맞죠?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대각선이랑 요게 7대6이라서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요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7분의 12t가 돼요. 이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는 12-7분의 12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요 위의 넓이부터 구할까요? 여기 밑바닥 넓이 얼마예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래잖아. 밑넓이가 자 2분의 1에 6 곱하기 4 하고요. 저기는 이미 결정됐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높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7분의 12t. 이거예요. 요 위쪽 넓이. 이렇게. 저기 결정됐고요. 그 다음 더하기. 밑에 넓이는요. 여기가 6-t. 여기가 4-t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에 6-t, 4-t 하고요. 높이가 이거예요. 곱하기 12-7분의 12t.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요게 부피의 합이에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저 상태로 두고자 부피의 합의 변화율 출발한 지 3초 후의 변화율이면 만약에 요 식을 우리가 내가 FT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거 뭐라는 거예요? 얘를 미분해서 변화율이면 이거예요. F 플라임에 3을 구해 이런 거.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냥 미분하셔서 산 넣으시는 게 더 편해요. 전기하지 말고. 이해 좀 됐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시기 먼저, 시구간만, 시구간 구하면 이건 그냥 바로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유인이가. 저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속도가 속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하죠. 자, 적분으로 갑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녀석은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분한다라는 건 미분을 한 걸 반대로 돌려보낼 거예요. 근데 이 처음 타이틀의 제목이 뭐냐면 부정적분이에요. 자,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원래 역사학적으로는 적분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적분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거예요. 부피를 구한다던가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런 걸 할 때. 근데 미분은 반대로, 그러니까 아,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F가 있고 F 프라임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그걸 변화율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F면, F 프라임이면 F 프라임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게 적분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변화량을, 그러니까 어떤 식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를 한번 쫙 더해서 계산하자라고 하는 그 방법이 먼저 적분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먼저라서 적분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적분 먼저 가르쳤어요. 적분 가르치고 미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적분이 더 어려우니까. 이거 바꾸자. 미분부터 하자. 라고 해서 미분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적분이 먼저 태어났어요.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 왜 여기에 부정이라는 말이 들어왔을까라는 거죠. 자, 수학에서 쓰는 저 부정이라는 단어는 네버가 아니에요. 그죠?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여기 부정이에요. 그럼 왜 정할 수가 없느냐?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 x의 세제곱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를 미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3x제곱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적분이겠네? 이렇게 맞죠? 반대로 가면? 근데 내가 x세제곱에다가 플러스 1도 미분을 했더니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 x세제곱에서 빼기 100을 해서 미분을 해도 얘가 나와요. x세제곱에다가 더하기 3000을 했는데도 얘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너무 많아서 돌아갈 때가. 그래서 타이틀이 부정적분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지는 알겠는데 뒤에 상수가 뭐가 붙은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아. 그래서 부정적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책을 잠깐 볼게요. 거기 320페이지에 보면 얘는 x제곱을 했네요. 거기 오른쪽 표에 써있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대문자 fx라는 애가 있었어. 얘를 가져다가 미분을 했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fx가 됐어요. 이렇게. 다시 대문자 fx가 어떤 함수가 있었는데 걔를 가져다가 미분했더니 얘가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죠? 그럼 대문자 fx를 그냥 소문자 fx의 부정 적분 또는 원시 함수라고 해요. 원시 함수라는 건 원래 옛날 함수란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함수죠. 그러니까 적분이 먼저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 써놓은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 인테그랄 fx dx라고 써요. 이렇게. 잘 봐. 우리가 미분할 때 이렇게 썼잖아요. d y, dx 이렇게 썼잖아요. 자, 미분할 때는 dy가 밑에 있었죠. 분모 입장에서. 적분은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연산이.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인테그랄이라고 있거든요. 인테그랄. 거기 밑에 참고에 써있어요. 인테그랄은 라이프치히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인데 원래는
합이라는 썸마 거기 그게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는 썸 더하기 더하기 예 S자를 쭉 늘린 거예요. 선생님 방금 인테그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뜻은 인테그랄인데 기호는 썸의 글자를 얘를 위로 당겨 밑으로 당겨가지고 쭉쭉 늘린 거예요. 이렇게 왜 썸인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됐죠? 이렇게 쓰게 뭐 어떻게 된다고? 인테그랄 fx dx 뜻이 뭐야? fx를 x로 적분하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얘가 뭐다? 아 얘가 내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 하나를 쓰고 거기다가 c를 더한다는 거죠. 얘 때문에 이름이 부정적분이야. 뒤에 뭐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상수가.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얘 소문자 옆에서 뭐야? p적분함수. 적분을 당하는 애. 피해자. p적분함수. 얘는 부정적분. 얘는 적분상수. 적분상수 때문에 부정적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fx의 부정적분을 구한다. 그걸 적분한다. 라고 얘기하고 그 적분법을 우리는 이제부터 적분법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테그랄, 인테그랄, 인테그랄. 기억하세요. 인테그랄 fx dx. dy dx. 오케이. 자,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게 다야. 오늘 배운 건. 오늘 배울 만한 건 이게 다예요. 그 밑에 마프레설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이 얘기를 다시 선생님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럼 역연산이라면 그럼 이런 뜻이네. 아 여기에 인테그랄 3의 x제곱에 dx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c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가로치고 적분상수 아니면 상수라고 써주거든요. c는 상수. 옛날에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수업시간에 그랬대. 얘들아 이거 안 쓰면 감점이야. 얘들아 이거 안 쓰면 감점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 얘기했는데 안 썼어. 적분 구하는데. 부정적 구하는데. 다 감점 당해. 다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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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학교에 수업시간에 좀. 왜 안 듣는 건데.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C 쓰는 연습 좀 하세요. 희한하게 또 안 써. 인테그랄 쓰는 것도 좀 연습하시고요. 부탁하자. 알겠죠? 이건 오늘 또 배울 거야. 적분하는 방법은. 자, 321페이지로 갑시다.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예요. 단언컨대 적분의 반 이상의 문제는 미분이에요. 적분만 나오는 건 없어. 아, 적분 새로운 단원이 들어가는구나.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미분 안 했으면 적분 못해요. 미안하지만 가끔 그런 문제 있어. 시작은 적분이야. 위에 막 적분 써있어. 근데 문제 풀이 방법은 다 미분이야. 미분 문제야. 적분의 기호가 가미된 미분 문제야. 그래서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거기 321페이지 메뉴에 보면 똑같이 써있어. 어떤 대문자 f 플라임 x를 했는데 얘가 fx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돼있어. 집중하시죠. 집중해주세요.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들어서 기억이 나요 이건? 그치? 딱 미분법이랑 적분법만 기억이 나는 거지 지금. 그럼 안 되는데. 자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있지? 회사 얘기했어요 저는. 아 fx dx가 뭐라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적분에다가 c, c는 상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 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 인테그랄 fx dx가 있는데 얘를 내가 x로 미분할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야? 아, x로 미분할 거야. 뭐를? 부정적분과 상수를. 맞죠? 네, 얘를 미분하니까 뭐가 됐지? f 플라임 x가 됐지. 상수는 사라졌어. 얘가 뭐야? 아, fx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적분하고 미분하면 여기 있는 게 그대로 딱 튀어나와요. 이렇게. 반대로 해볼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fx를 미분을 해. 일단 x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나중에 적분할 거야. 이렇게. 자 봐요. 그럼 여기 인테그랄 여기 미분했으니까 f 플라임 x dx죠. 이건 무슨 얘기야? f 플라임 x, fx를 미분했다고. fx를 미분했다고. 그럼 적분하면 반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여기가 fx가 되는데 뒤에 뭐가 따라와? c가 따라와.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C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책에 분명 그렇게 써있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같지 않다. C만큼의 차가 생긴다. 자, 그래서 미분한 후 적분하면 C가 나온다. 마지막 연산이 적분이면 적분 상수가 생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됐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322페이지. 안 어렵죠? 응? 이 정도면 뭐. 할만하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이거, 그, 뭐야, 겨울방학 때 할 때는 그래도, 정적분 계산까지는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도 활용은 안 하긴 했지만, 못 하긴 했지만. 자, 부정적분의 정의예요. 1번 보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말하면. 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라고. 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x에 dx를 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뭐래요? 아. 3분의 1에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에 플러스 c가 나왔대. 이렇게. 그럼 f-2 뭐야? 라고 했어요. 그럼 적분한 거에 결과가 저거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하면 돼? 미분하다니까? 아, 미분은 뭐 나와? 어, x에 fx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선생님, 여기 c를 안 써요? 라고 하는데, 일단 쓰지 말아볼게. 여기 미분한 뭐예요? 여기 미분한? 일단 적분한 건데, 미분했다고. 근데 c를 왜 써요, 여기다가? 여기 c가 있잖아, 여기. 뭐지? 적분 계산한 게 아니라, 적분한 애가 얘래.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이게 나오겠지,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적분한 걸 미분하면, 그대로 나온다고요? 여기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 x제곱. 이렇게 나오죠? c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fx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안 되면 그 앞에 보기 문제 먼저 풀고 와. 그 앞에 이제 보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에 fx는 이번엔 얘기가 달라. fx라는 녀석 자체가 이거래잖아.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dx래. 이렇게 잘 봐. 그럼 얘 뭐야? 해! 적분. 근데 아직 우리가 못하거든 이걸. 근데 선생님이 그냥 해볼게. 일단 배울 거야. 이게 4분의 1의 x의 4제곱이거든. 얘 미분하면 얘 되잖아. 그치? 4가 앞으로 가서. 근데 여기도 얘 2분의 3의 x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4x일 거고 플러스 c가 나와. 이렇게 적분했으니까 이따가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자 오른쪽에 봐. 내가 얘기했잖아. 얘 또 나오잖아. 봐봐. 근데 이걸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풀 거냐고. h분의 뭐라고 돼 있어? f의 e 플러스 h 빼기 f2라고 써있어. 얘 뭐야? f 플라임 1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설마 벌써 이거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여기 미분해봐. f 플라임 x 해봐. 자, 얘 미분하면 x 세제곱 되고요. 여기 2가 앞으로 가서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여기 미분하면 4가 되네요. c는 날라갔죠. 봐봐.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미분했을 때 이게 쏙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 2는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죠? 아, 아직 연산 안 했어. 적분법 아직 안 했어. 아, 이것도 해야겠다. 아, 아직 뒤에 가면 나와. 자, 마플 개념 이렇게 2번 볼까요? 2번. 빨리 하고 정적분이랑 같이 해서 끝내자. 오늘 숙제는 진짜 적겠는데? 오늘 금요일인데? 조금 안 되지 않나? 자, 큰 2번 볼까요? 쌤도 줘야겠구나.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fx에 대해서, 1번. 함수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여기 과 중괄호에다가, 인테그랄, x, fx, dx를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걔를요, x로 미분했어. 이렇게. 그럼 뭐가 나온다고, 얘들아? 적분하고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냥 x, fx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걸 했더니 얘가 3x 제곱 플러스 x. 미분하면 안 되지. 오른쪽에 있는 거 미분을 한 결과가 이거래잖아. 근데 오른 걸 듣고 왜 미분하고 있어. 하지마. 다시 여기 이미 계산했다고. 그랬는데 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거라고. 결과가 이거라고. 그러니까 fx가 뭐야? 3x 플러스 1이겠지. 이렇게 요 얘기야. 2번 많이 헷갈려? 자, 이번에도 얘랑 똑같아. fx라는 애가 인테그랄하고 4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을 한 거래. 자, 이번엔 뭐 했어? 미분하고 적분했지. 그게 fx 값이래. 그럼 얘 뭐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대로 4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 나오고 여기 c가 따라와야 된다고. 이렇게. 왜?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괜찮으세요? 근데 거기 f0이 얼마래? f0이 1이래. 0이 얼마냐? 3 플러스 c가 1이래. 그럼 얘 다시 쓰면 되잖아. c를 구할 필요도 없어. 얘 fx 자체가 4x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래. 이렇게. f 마이너스 구하면 되잖아.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냥 지금 여기서는 미분이랑 적분의 관계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정적분의 계산으로 갑시다. 이제 요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잘 봐. 쉬는 시간 줄게. 걱정하지 마. 자, 봐봐. 갔다 와. 자, 보세요. 우리가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뭐였죠? n의 x의 n-1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저거 저렇게 했잖아.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이거를 살짝 상수로 해서 이렇게. 아, 그럼 n분의 1의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돼? x의 n-1이 돼? 이렇게. 괜찮아? 그치? n을 나눈 거야, 양쪽을. 미분한 거 나눠도 상관없다. 숫자는 상관없다 그랬잖아. 그럼 쟤를 결과론적으로. 아, 인테그랄 x의 n-1을 했을 때의 dx가 어?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닐까? 라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이제 헷갈릴 테니까 다시 쓸게. 자, 집중. 결론은 이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를 잠깐 문자로 바꿀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나 여기 n-1 꼴보기 싫어. 그래서 n-1을 선생님 잠깐 아니야. 여기 쓰지 말고 여기를 다시 쓸게. 내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 n분의 1의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x의 n-1제곱이 되는 게 맞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걸 결론으로 뭘로 쓴다고? 봐봐봐. 보세요. 어떤 걸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대. 그럼 내가 여기서 인테그랄 x의 n-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n분의 1의 x의 n제곱하고 c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괜찮아? 좋아.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아, 나 일반한 거 할 거야. x 마이너스 선생님 잠깐 n으로 둘게. 그럼 m이 뭐야? n 플러스 1이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쓸게. 얘를 인테그랄 x의 n제곱을 dx 하면 이렇게. 괜찮아?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m이 뭐라고? 아, 밑에 n 플러스 1로 가고 이렇게. 여기도 n 플러스 1로 가고 c구나. 이거 적분하면 얘래. 이렇게. 아까 한 거 지웠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 네모칸에 들어있는 거야. n이 양의 정수일 때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n 플러스 1분의 야, 확인을 해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여기 앞으로 되니까 사라지지. 최소한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n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한 거야. 이게 요기현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적분이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미분부터 배운 거야.
계산 얘가 좀 더 어려워서. 될까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나중에 더하기 빼기 다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뭐 K의 더하기 빼기 당연히 되겠지. 적분이니까. 미분도 됐잖아. 그럼 적분도 되겠지. 반대 방향이니까. K배 제곱 더하기 빼기 됩니다. 곱하기랑 나누기 나중에 할 거야. 안 배워 여기서 안 배워. 자, 집중. 근데 이런 애가 있어요. 상수가 있어. 일단 인테그랄 1에 dx가 있어요. 이렇게 1. 근데 보통 이 1을 잘 안 써요. 그냥 인테그랄 dx라고 써 있으면 문자화식처럼 1을 안 쓰기 때문에 여기 1이 있는 거야. 0이 있는 게 아니고. 알겠어? 그럼 생각해봐. 나는 상수를 얘랑 세트로 같이 외우라고 하거든. 자, 1은 x의 0제곱이지. 이렇게. 그럼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해. 아니, 얘가 그럼 이게 x의 0제곱이니까 0 더하기 1 분의 1에 x의 0 더하기 1을 하고 플러스 시작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시잖아. 이렇게. 그럼 얘 미분함 1이니까 맞잖아. 이렇게 그냥 같이 세트로 외우세요. 그게 편해요. 그 상수는 인테그랄 k의 dx는 kx 플러스 c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 다 한 거야. 왜 우리 미분법에서도 얘 갖다가 다 끝냈었잖아. 적분도 어차피 다항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면 끝나요. 저게 다야. 그래서 계산만 하면 돼. 이제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지. 인테그랄 x의 100제곱에 dx를 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얘 뭐야? 101분의 1에 x의 10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더하기 빼기 된다 그랬지? 그럼 이제 이런 거 푼다고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것처럼. 자, 인테그랄. 거기 밑에 보기 있는 거 봐봐. 이렇게. 3의 x의 제곱이죠? 자, 요거까지만 하고 싶시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의 dx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처음엔 천천히 하겠지. 나중에 이거 천천히 하면 큰일 나. 자, 천천히. 앞에 3이 있었대. 여기가 2네. 아, 2 더하기 1을 할게. 이게 더 답답해, 지금. x에 2 더하기 1을 하고, 마이너스 6이 있었대. 이렇게. 여기 1이 있네. 아, 그럼 1 더하기 1을 하고, x에 1 더하기 1을 하고, 3이 있네. 그럼 요건 3x 플러스 c로 가자. 이렇게. 나중에는, 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c구나 하고 찝찝하면 어떻게? 얘를 미분해봐. 얘가 되는지. 되네. 그렇게 되고. 요게 부정적분의 적분법입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잠깐 문제 풀고 해보죠. 자, 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더하기 빼기 되고요. K배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거랑 곱하기는 여기서 안 돼요. 나누는 거랑 곱하는 형태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 가야 배워요. 여기서는 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곱의 미분법을 적분한다는 건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곱의 미분법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 형태잖아요. 그거를 적분할 때는 반대로 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적분을 할 거다라는 건데 요거를 연습을 해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327페이지 풀면서 한번 더 해보죠. 1번. 자, 이거는 곱이잖아요. 그러면 곱 형태로 하는 거 아니라고 했다. 분명히 다 전개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인테그랄 이번엔 x-1이죠. 니네가 다 아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dx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되잖아. 인테그랄 x 괄호 쳐줘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는 인테그랄 x 세제곱 빼기 1의 dx가 되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인테그랄 합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각자 더 하긴 하지만 더할 수도 있다. 여기 뭐예요? 2의 x 세제곱이 되고 dx가 되죠. 그럼 뭐? 네, 4분의 2니까 바로 2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 c다.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천천히 하나하나씩 연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계산이 안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자, 인테그랄. 분명히 선생님이 방금 나눗셈은 안 된다고 했죠. 여기가 세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라니까요.
이태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여기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dx 제곱태가 되죠. 이렇게. 그럼 봐요. 여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죠. 괄호치라고 했어 분명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미분할 때도 그랬고 극한할 때도 그렇고 연속할 때도 그렇고 리미트 쓰는 방법, 괄호치는 거 이런 걸 평소에 안 하면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한지 그걸 막 그냥 대충 해서 막 여기저기 그냥 써가지고 대충 해서 풀면 형식은 다 잊어버린다고요. 뭐 나중에 진짜 시험 볼 때는 되게 긴장 바보 왜 반대로 가냐고 그러니까 평소 때 열심히 하고 시험 볼 때 빰빰빰빰 해야지 시험 때도 긴장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러고 있다고 또 바보같이 평소에 자 여기도 약분하면 괄호 치라고 했다 분명히 dx에 나중에 보면 딱 dx 다 없어 인테그랄만 있어 다 봐라 나중에 니네가 숙제하는 거 봐라 dx d 하나도 없어 다 인테그랄만 있어. 자, 여기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2x에 dx가 되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c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일사천리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부터 무슨 얘기냐면 미분 얘기예요. 뭐야? 갑자기 다시 왜 미분이 됐지? 약간 이런 경우거든요. 보세요. 2번. 자, 1번에 다하감수의 도함수 f 프라임 x가 요거는 아니에요. 요건 적분얘기 맞아요. 근데 뭐라고 돼있냐면 x의 세제곱이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딱 끝났어. 근데 뭘 하나 줬냐면 f0이 2인 걸 줬어. 이거 왜 적을게? c 구하라는 얘기. c를 구하라는 얘기. 그러면 자 fx는 뭐예요? 이거란 얘기야. 아, 미분해서 얘가 된 거니까 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x를 적분할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에 아니지 세제곱이면 4분의 1에 x의 4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c가 되죠. 근데 0 넣으면 1이니까 여기다가 2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fx를 완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f 구하는 거면 여기다 2 넣으시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근데 이거 봐봐. 2번. 이 얘기에 뭐가 숨겨져 있나 보세요. 1,1을 지난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 다시.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점 x, fx의 접선의 기울기. 걔가 뭐야? 걔가 f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 2분 개수가. 걔가 2x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어진 게 뭐예요? f1이 얼마다? 2다. 1,2를 지나는. 그쵸. 자 그럼 역시 fx는 이렇게 되겠죠. 인테그랄 괄호치라고 했다 분명히 2의 dx 이렇게 되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3c가 2가 있기 때문에 fx는 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얘기겠죠. 안 어렵잖아. 연습해오라고 적분. 응? 다음 페이지. 내가 얘기했다. 미분이 반 이상이야. 미분이 반 이상이야. 한동안은 적분만 계속하긴 할 건데 나중에 우리가 푸는 문제들 보면 비출 문제 막 이런 거 보면 내가 지금 미분을 하고 있는 건지 적분을 하고 있는 건지 어차피 같이 쓰는 거라서 뭐 할 말은 없어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산만 반대인 거잖아. 자, 3번 보세요. 3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자, 3차함수 fx의 도함수 f 플라임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답니다. 아니, 뭐, 한두 번 하나요,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자, 여기 0하고 2에 이렇게. 그러면 fx의 극대값이 4래요. 그럼 f0이 4란 얘기죠. 그지? 왜? 네. 올라갔다 내려갔으니 이게 f 프라임이라니까 이렇게 그쵸? 그리고 극소값이 0이래. 아 f2가 0이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fx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걸로 구하기도 해요. 다시 그래프로. 아 여기 0이면 2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f0이 4면 아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겠네. 아니 맞죠? 여기가 0이구나 이렇게. 이거 뭐겠니? 마이너스 1이겠지. 나중에 식 봐라. 그렇게 인수분해 되지. 뭐 아무튼 그 얘기예요. 여기가 4잖아. 여기 거의 끝난 거지.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말고 그럼 fx는 뭐라고 쓸 거냐면 앞대가리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여기 지나가니까 얘를 AX에 X-2라고 적을게요. 그럼 얘를 이렇게 적을게요. A의 X제곱에 마이너스 2A의 X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FX는 인테그랄, 네, 이렇게 되겠죠? AX제곱 마이너스 2AX에 DX 좀 쓰라고 했다, 분명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적분해요. 그럼 3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하고 C가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 큰일 났어요.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두 개 줬잖아요. 일단 두 개. F0이 4잖아? 그럼 이게 4겠지. 4. 자, F2 넣어요. F2는 얼마? 0이래잖아. 1을 넣어, 여기다가. 그럼 얼마예요? 2는면, 2는 얼마냐? 3분의 8A. 빼기 4A 더하기 4가 0이래.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A가 더럽게 줬어. 선생님이 잘 풀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A가 마이너스 4겠네. 따라서 A가 3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fx는 앞대가리 1 맞죠?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녀석이네요. 자, 3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 되겠죠? f3 구하시면 돼요. f3도 4잖아. 봐. 적분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같이 써먹어. 어차피 미분이나 적분이랑 그놈이 그놈인데 뭐. 4번 있나요? 다음 페이지. 있죠? 4번. 자, 이제 약간 항등식이라던가 아니면 관계식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2차 함수 fx. f가 2차래.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부정적분 대문자 fx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미분하면 fx가 되게 하는 f가 있대요. 대문자 fx. 그럼 3차겠지? 여기서 fx는 x의 fx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의 x의 제곱 빼기 1이 만족한대요. 그리고 F0이 2래. 이렇게. 그럴 때 X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전체를 X로 미분하세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래요? FX 되죠. FX. 고배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앞에 거 그냥 두고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고요. 네,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8x가 되죠, 이렇게. 얘도 지워줘, 샥, 샥. 그럼 x에 f 프라임 x가 넘기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8x가 되죠. 그래서 f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럼 적분해야죠, fx는. 얘 적분하면 3의 x 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C인데 2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너무 빨리 풀었나요, 선생님이? 이 정도 속도는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 정도 나오진 않지만 잘. 괜찮아요? 자, 곱의 미분법 내가 기억해 달라고 했다, 분명히. 곱의 미분법. 근데 여기 둘이 지워져요,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 스타일 나중에 가면 되게 많이 나와요. 저기 곱으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봐봐, 기반이 미분이잖아, 기반이. 기반이 미분이라니까? 다 미분 갖다 쓴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 적으라니까? 아, 이제 적분에 왔으니까.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나는 미분은 못하지만, 이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자. 5번 보죠. 자, 이제 장난 쳐요, 장난. 적분이랑 미분의 연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장난을 치냐면, 봐봐. 두 단함수 F랑 G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내가 조심하라고 했다, 분명히. 아, fx랑 gx랑 전체를 미분했더니, 얘가 2x 플러스 1이 나온 거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걔네 둘을 곱한 애를 미분했더니, 이렇게. 곱한 애를 미분했더니,
3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거기 추가로 이게 있어. F0은 2야. G의 0은 마이너스 1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있어. 저게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그럼 나 얘 적분할 거야. 미분에서 얘가 나왔으면 fx랑 gx를 더해내는 뭐가 나올까? 이렇게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하고 여기다가 c1을 적어주세요. c가 여러 개 나온다는 얘기지, 일단부터. 항상 같은 c는 없으니까. 이해했나요? 저기까지? 예, 둘을 더해서 미분에서 2x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 둘이 더한 원래 함수는 적분한 건 얘가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0을 넣어봐. x에다가. 그러면 f0 더하기 g0이 되고 얘가 c1이 되죠. 얼마야? 둘이 더했대. 그럼 얘가 1이래. 오케이. 여기 1이래. 얘가 1이래. 써놔. 자, 그다음에 오른쪽. 여기는 fx랑 gx라는 함수가 있으니 걔를 미분해서 얘가 나왔으면 적분하면 원래 이 녀석은 이거였겠대. c2 이렇게. c2도 구할 수 있죠. 여기 x에다가 0을 넣어봐. 그럼 f0 곱하기 g0이 나올 거고 그게 얼마야? 둘이 곱했어. 얘가 c2인데 얘가 마이너스 2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적을게. fx 곱하기 gx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야.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더라 라는 거죠. 맞아요? 보이세요? 여기를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여기를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놓고 봤더니 얘네 둘이 더하니까 뭐가 됐어? 얘가 되잖아요. 여기 1이니까. 둘이 더하니까 얘가 되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가 뭐야? F고 두 개 중에 하나가 G잖아요. 결정은 누가 해줘? 얘가 해주는 거죠. 어? 뒤에 2가 있어? 그러면 fx가 x제곱 플러스 2.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아, gx가 x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거 더럽게 나와요. 더럽게. 좀. 거기 한 617번 정도? 좀 더럽게 나올 수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선생님이 이 6번을 보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선생님이 분명히 요거 나중에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그랬지? 맨 처음에 미분계수 할 때 나왔고 도함수 할 때 나왔고 이제 적분할 때도 나옵니다. 3단계. 이거 무조건 나와. 그래서 6번 보시죠. 솔직히 얘기는 얘는 적분에 제일 잘 나오죠. 앞에도 나오긴 하지만 적분해서도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거기에 임의의 부실수 x랑 y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f의 x 플러스 y는 뭐 하래? fx 더하기 f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y 형태로 쓰래.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분명히 f 플라임 0을 주든 f 플라임 뭐를 하나 줄 거라고. 얘가 1이래.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선 야, fx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어. 첫 번째 단계가 있다고.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였어. x에랑 y에다가 0 넣어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선생님이? 0을 넣어주세요. 저 식에다가. 그러면 더해, 뒤에 더해도 0, 뒤에도 0. 여기도 0, 빼기 0이 되죠. 따라서 F0이 0입니다. 이렇게 결정. 괜찮죠? 좋아요. 자, 이거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두 번째 단계는 얘를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F 플라임 0을 구할게요. 이렇게. 얘가 뭐였지? 이거 무조건 H로 하겠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0 플러스 H 빼기 F0. 여기서 F0이 한번 써요. F0이 0이니까 얘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값이 뭐다?
1이다라는 걸 하나 킵해 두시면 돼요. 요거랑 요거 두 개 킵.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으로 갑니다. 세 번째. 뭐 구한다고요? fx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했었던 f 프라임 x를 구합니다. 얘가 정의가 뭐라고? 내가 정의 까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거야. h0으로 갈 때 h분의 벌써 까먹은 사람이 많겠죠? fx입니다. 이렇게. 이게 도함수의 정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는 유식을 저기에 있는 저식을 이렇게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y자리에다가 h를 넣었어요 내가. 아니면 이미 여기서 그냥 세팅을 해. 여기다가 와 이렇게 이렇게 f에 x 플러스 h하고 얘 넘겨 마이너스 fx는 뒤에 y자리에 fh 들어가고 마이너스 4xh라고 적어 이렇게. 아니면 얘를 여기다 넣든지.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고요. 아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4xh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라 했다, 분명히. 하라 했다. 이렇게.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여기 h는 약분되거든요. h 약분 안 되는 거 적어주시고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4x죠. 얘가 뭐래? 써 있잖아. 내가 구해놓으라고 했잖아. 1이야. 그럼 자, 잘 봐. 아, f 플라임 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fx 구할 수 있죠. 뭘로요? 촉분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c는 여기에 f0이 한 번씩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유단계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알려줬다. 분명히 알려줬다. 저거 나옵니다. 7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했죠?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적분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 보면 7번에 일단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써있어요. 미분을 해놨어. 적분을 할 거야. 근데 범위별로 함수가 다를 수 있죠. 이 얘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선생님이 전에 아니 그건 나중에 좀 더 정적분 가서 얘기합시다. 일단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7번 볼게요. 영역이 나뉘는 건 다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도함수가요 플라임을 했어요. 이렇게 여긴 조심해야 될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자 여긴 x가 1보다 크거나 같죠. x가 1보다 작아요. 함수별로 아니 범위별로 함수가 달랐다라는 거죠.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미분 가능하잖아. 둘 다 1 넣어봐. 마이너스 1이란 말 둘 다 1이면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함수가 다르지만, 여기 함수가 다르지만, 만날 때의 기울기는 이게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 이런 식으로. 아, 니네 입장에서 이렇게 1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네, 둘이 여기서는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죠. 이해 되셨나요? 그럼, 각자 적분해. 이렇게. fx는, 이렇게. 범위별로 각자 적분하세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써도 돼요. 왜? 미분 가능하다고 써있잖아요. 미분 가능한 뭐예요? 연속이니까요. 자, F가 미분 가능이라는 단어 옆에 뭘 써야 되냐면 항상 연속이 따라다닌다는 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미분이 끝난 게 아니야, 연속이랑. 자, 여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X세제곱 작잖아요. 여기가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고 적을게라고 하면 안 돼요. 이 C랑 이 C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각각 적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C1 쓰고 C2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이요. 같은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달라요. 근데 거기 뭐 줬어요? F2가 3이래요. 얘는 6이 들어가잖아. 그럼 F2가 얼마예요? F2는 넣으면 8 빼기 4 플러스 C1이 3이죠. 맞나요? 내가 계산 잘못한 거 아니지? 어. 그리고 C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적어놓으면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뭐 해요? 주어진 게 없는데,
야, F-1을 구하래. 그럼 난 여기다 넣어준단 말이야, 이 범위에다가. 근데 뭐라고 했어, 방금 선생님이? 분석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와 1 넣었을 때 같아야 돼. 1 빼기 2 빼기 C1. 여기 C1은 여기다가 1 넣어서 1 빼기 1 C2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C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죠. 마이너스 2. 그럼 F-1을 구했네. 이게 얼마야?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얘가 여기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트별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334페이지에 보면 성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문자가 다르면 다른 거야. 이건 정적분 할 때 할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적분을 조심해서 해주세요. 그냥 여기서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그렇게 막 까다롭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F'을 이용한 fx의 해석은 이미 미분에서 했는데 그게 적분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단원 종합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더 안 나갈게. 정적분 설명해도 내가 보기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까먹으니까 거기까지 풀어보시고 쌤도 줄게요. 그러니까 뭐 하여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적분 연습해오라고. 계산하는 거. 알았죠?